아니 알았어요 그랬죠. 근데 우리 집까지 잘 사계절 사계절을 지내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가을 만났고 겨울 만났죠. 네. 이제 봄이 됐어요. 그래도 결혼하자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. 네. 또, 지금 저 혼자 삐치신 거예요? 말씀하시다가? 아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여름 6월 달, 5월 달 되게 날씨가 좋은 아침이었는데 저한테 전화로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. 전화로 어떻게 전화로 제가 이제 항상 강변도로 타고 집에 가거든요. 뭐 햇살이 너무 좋죠. 그래서 네 그랬더니 뭐 한강이 보여요. 그래서 보인다고. 그랬더니 하늘도 보여요. 그래서 보여요. 그랬더니 우리 결혼할래요? 우리 결혼할래요? 그래서 내가 영화 대사 같아요. 우리 뭐 평생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는 그런 하늘이 보여요? 한강이 보여요? 아 지나가면 다 보이지 뭐. 왜 물어봐? 그랬어요.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, 하셨어요? 그래요. 이야. 아 시집을 가게 되는구나 드디어. 이제 내가 이제 드디어 네. 지금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? 나는 만나는 남자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겠다. 아, 그 연애할 때 제 주변에 보니까 결혼을 잘못해서 인생이 힘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있죠. 그래서 제가 그 최정식 씨한테 그랬어요. 이름이 또 나왔네. 나는 정말 맹세컨대 결혼을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결혼을 잘한 남자, 제일 행복한 남자 이게 해주겠다. 그래요. 보통 남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죠? 근데 뭐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? 그냥 잘 맞춰주는 거,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, 서로 한 곳을 바라보는 거죠. 그야말로.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맨날 강요해요. 행복하지. 나 같은 마누라가 어디 있어? 맨날 이래도 됐대요. 저는 뭐 결혼하고도 일을 쉬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도록 하겠습니다. 최고.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네. 한마디 말을 안 해요. 반찬 투정을 어떻게 해요? 가끔 너무 짜네요. 가끔 죽은 해달라고 그래요. 어제 술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갈 때는 죽 좀 해주실래요? 소문에 의하면 이분도 아직 말씀 못 남기신다고. 죽을 좀 해주세요. 그런 없어요. 진짜. 근데 그 조금 그 죄송합니다만 이제 결혼 하시가지고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약간 좀 노산? 노산? A형이시라 아, 빨리 얘기하지. 아, 나 그래도 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쑥스러워가지고 네. 말을 뱅글뱅글 돌렸는데 네. 바로 하시네요. 지금 두 아이죠? 네. 그때 나이가 꽤 많았어요. 42살. 41살. 41살에 첫애를 가졌는데 다 주변에서 노산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뭐 자신은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 아 그리고 그 봤죠. 그래서 또 그랬는데 아 이때 힘이 펄펄 넘치던데 아가 푸드득푸드득 하는 거 맞죠? 신체 나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20대 후반으로 나오더라고요. 야. 그래서 더 자신이 생기고. 네네. 그때 얘기 좀 해드릴까요? 그때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소리 지르고 남편 때리고 와이셔츠 찍고 막 정말 아니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. 다 그렇게 애를 낳는다는 거죠. 근데 그래갖고 이제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품 있게 애를 낳을 수 있을까? 이게 여배우들의 화두예요. 어떻게 하면 끝까지 품위를.
그때 또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다 하고 갔다고요. 어머. 애난데 머리 왜 안 하잖아요. 진통이 왔는데 이 병원에 이런 모습으로 가기 싫은 거야. 야. 머리도 드라이하고 그리고 또 그 입원 수속 밟으면